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보면은 그는 고난의 종, 고난의 종은 메시아. 결국에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고난의 종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는 것을 당하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찔림이나 상함, 채찍은 어느 정도를 말하느냐? 뭐 예를 들면 뭐 마음의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뭐 그런 거 정도, 혹은 길 가다 넘어져서 좀 피가 났다든지, 혹은 뭐가 이렇게 좀 뭐 부러져서 골절이 됐다든지 뭐 이런 정도를 말하면 고난의 종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메시아로서 하는 데는 이건 함량 미달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기 찔림과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 때 채찍은 그 쇠로 살점이 뜯어지는 그런 채찍이죠. 그래서 그 채찍을 많이 맞으면 죽어요. 피를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는 여기서 당했던 그런 찔림이나 상함이라는 것은 고난을 말하는데 그 고난은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다가 결국에는 생명을 잃는 고난과 죽음. 그거를 이제 메시아가 당하고 예수님이 당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시는 일이 그 왜 그렇게 당하셔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가지고 인기가 만발이에요. 왕 됐으면 좋겠다. 왜?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하니까. 아마 그랬으면 정권 교체 안 되겠죠. 지금 같으면.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걸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 가르치기 권세가 있다 해서 정말 선생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뭐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거 하더라도 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대접을 받고 훌륭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여기에 죽는 고난을 받고 결국엔 죽는 것까지 하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거든요. 예. 죄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은 죄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없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별거 아니라 했어요. 신경 안 쓰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면 선악과도 막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합당한 대접을 하지 않은 거. 그게 죄죠, 그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는 데는 정성을 다 바치는 거. 예. 그거 엄청난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마음속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막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 사람 죽이는 건 다반사고요. 예. 거짓말하고 뭐 음란하고 뭐 아주 앙심을 품고 분노를 풀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뭐 거역하고 뭐 이런 잡다한 죄들이 쭉 드러나는데 그걸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데 그 죄는 바로 죽음에 이르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죽음에까지 이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그 수준을 놓고 볼 때요. 그냥 죄인한테 가서 죄라고 그러면요. 그거는 간의 기별단 갑니다. 예, 깡패 두목이 있는데요. 너가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흉악한 짓을 하고 다니냐 그러면 내가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일인데 그걸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쓰냐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불의 밝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컴컴한 데가 있으면 먼지투성이가 돼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밝은 데로 나오면은 다 알아. 예,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막 조명이 막 이렇게 해같이 빛나잖아요. 그러면 TV에 HD TV 나오잖아 지금. 그러면 그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주름도 잘 못 가려요. 다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죄는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있어도 푸대접하고 뭐 별거 아니라 그러고 우리는 막 죄를 짓고 다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사실은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건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죄인의 자리에 쓴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받게 됐다,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의식부터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주름살 하나 늘어나면 막 죽는 신용을 합니다. 예? 머리카락 하나 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막 가서 염색을 하고 난립니다. 그냥 가서. 그게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생활이 좀 어려워지게 되면요. 뭐 실직을 하게 되면요. 막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문제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러면요, 혹시 뭐 중병 걸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가서 막 검사하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죠. 양식이 떨어진다든지 건강에 어려운 위협을 당한다든지 혹은 뭐 아닌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막 늙어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러면 좀 심각하지, 그죠? 근데 그것까지 죽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것까지 죽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그게 죄의 죽음, 죄의 본질인데 그 죄는 결국에 사망에 이르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지나가면 되고 예수님께서 그냥 좀 팔만 부러졌다가 회복되면 되는데 기어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막 오병이어이죠. 5천명 먹이는 거 그거를 100번 반복을 하더라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더라도 그 가르치는 것 갖고 예수님이 하는 일의 본질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죄 문제 때문에 대신 죽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일은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을 정당하게 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진짜 교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사실은 예수님이 허물이 없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을 갚아내기 위해서 찔림을 당하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얘기죠. 위에서 대신해서. 자, 위에서 대신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가 가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밥상에 앉았는데 오늘 등심, 한우 등심. 뭐 A2개 이런 거를 탁 식탁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힘대로 말하면 애들은 국물도 없죠, 그죠? 뭐 유치원 댕기는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은 등심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한 젓가락씩 두 번 하고 나면 다 없어지지. 왜? 어른들이 쓸어가잖아. 그러면은 그 어머니의 젓가락이 그렇게 빨리 움직입니까? 그거 못해서 그런 건 아니죠. 애도 낳는데 등심 먹는 걸 못 먹겠어요? 그건 참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식 위해서. 자식이 참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요, 명품 가방에다가 뭐 온갖 것 다 신발 다 사줍니다. 그렇지만은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차라리 그냥 내가 시장에 바닥에 누워있는 거라도 산다. 그거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은 생각 못 해요. 어?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서 나는 시장 물건으로 다 해주시고 어머니는 명품 하세요. 그런 아이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이. 그게 바로 위에서라는 거예요, 위에서.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가. 그것은 위에서인데요. 위에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신 빚 갚아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탕감시키기 위해서요. 대신 빚 갚아주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생생한 현장은 뭐냐면, 노예시장이에요. 노예시장에 가면은 예수님은 은 30, 요셉은 은 20이에요. 그게 바로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노예로서 팔려다니는 신세는요, 계속해서 몸값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는, 그게 바로 인심매매입니다. 자기 몸값을 못하고 자기 죄값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신세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단 얘기죠. 와가지고 죄값에 팔려와서 이렇게 팔아가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그걸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고 보니까 안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고난과 죽음의 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신 것이죠. 아멘?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결정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이제 대속에 대신 갚아주는 은혜를 이제 예수 믿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요, 그 고난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세게 예수님께서 맞았느냐, 얼마나 피를 많이 쏟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그 물량적인 것으로는 이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의 문제예요. 의미의 문제. 의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빚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탕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해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탕감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내가 죽은 것처럼 그런 효력을 발생하는가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의 문제인데요. 그 의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가 하면 계약서의 근거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그냥 뜻없이 날라오는 그 돌멩이에 맞으면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돌 맞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싸움 말리다가 대신 내가 맞았으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을 뜯어말리고 돌 맞는 아이를 구하다 보니까 내가 대신 맞았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약이라고 한 약속이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가서 낙원인데요. 낙원은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런데 그걸 딱 주면서 선악과만 먹지 말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그랬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예요? 뭐 월세를 냅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내는데 세금을 내요. 무슨 일? 지금 우리나라 겁납니다. 무슨 세가 어떻게 세금이 많은지요? 세무사한테다가 맡겨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탈세하게 돼 있어.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간단한 그런 계약 관계잖아요. 이 낙원에 대한 거는 네가 다 누리되 그냥 선악과는 손만 대지 말고 그냥 나를 인정해서 지켜달라 했더니 그거를 그냥 아주 그냥 묵잡을 내서 파괴시킨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가 발생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의 당사자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 불러다가 100번 해도 다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 종류는 다 그럴게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아버지가 요구했죠.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내가 살려둘 놈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는 이 죄를 대신 갚아야 된다. 아들에게 요구한 거죠. 그죠? 그러면 죽도록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대신 했으니까 이 대신 탕감한 거에 관해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주겠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요구를 아들이 수용했고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 주간을 지낸다 그러면 새벽부터 나오라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고난 주간은 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또 교회에서 잠도 깨워 가지고는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지만 잠을 자고 나도 깨운치가 않잖아요. 그것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고난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에 대한 우리가 마음의 문제인데 이거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내지만 우리는 그 은혜의 축제의 기간을 지난 거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대접받은 것 중에서요. 그 탕감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 내가 믿음으로만 사인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계약 관계를 내가 혜택으로 받아가는 계약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동차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 그대로 놔두면요. 다 사건 나가지고요. 집안 다 망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을 기본으로 넣으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날 확률이 100%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1%가 되든 10%가 되든 간에요. 그게 사고가 나면 일단에 차가 망가지면 재산의 손실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치면 또 자기가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배상까지 다 해줘야 돼.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보험을 들잖아요. 그 보험 드는데 그 보험을 들 때 예를 들면은 엄청나게 보험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사고가 났어. 그래서 보험 탈라고 하니까 보험 넣은 것만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험을 들어요? 아무도 안 들지. 예? 그리고 보험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받은 게 있는데 내주는 게 많으면 그 보험사는 그냥 문 닫고 없어지는 겁니다. 폐합니다. 회사 폐비하고 폐업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거거든요. 내는 거에 비해서 보장성의 문제예요. 얼마를 보장해주고 얼만큼 이렇게 알찬
보호를 해줘서 혜택을 주는 거가 문제예요. 그러다 다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이 좋다는 얘기는 그런 거죠. 내가 가서 마음껏 일하잖아요. 일하는 만큼 대해서 엄청나게 보호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우리의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주고 하면은 좋은 직장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은 실컷 했는데 나중 가서는 아주 생계가 안 될 정도로 한다든지 막 이래버리면 직장 험악해서 못 가는 거죠. 그런 관계는 왜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누린 것 중에서는요, 진짜 그건 뭐냐면 그 이익 본 거 하나도 없다 생각하시면 돼. 이익 본 거 하나도 없고 만약에 이익 본 게 있다면 그냥 어머니가 고기 먹으라고 양보해 준 거. 본인은 그냥 시장 누워있는 그 옷 입고 신발 샀으면서도 그 애들한테 명품 옷 입히고 가방 사준 거. 그것밖에 혜택 받은 게 없다고. 나머지는 알게 모르게 다 손해봤다 생각하시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와가지고 교회는 뭔가 좀 이렇게 조심해야 돼. 여기 혹시 또 잡아갈지 몰라. 뭔가 하나님은 우리 거를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와서 뭔가를 빼가는 뭐 요즘 소액 결제 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소액이 아니라 뭐 엄청 빼간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돌다리도 두드리라고요. 믿음도 두드려야 돼. 절대로 내가 더 이상 내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마 감동이 아니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의심에 막 100%를 하는 거죠.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계약 맺을 때 좀 잘 맺으세요. 첫째, 결혼 계약 잘 맺으세요. 예? 결혼계약 평생에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거요, 엉벙덤벙 해가지고요. 나중에 가서요, 막 싸우고 둘이 다투고 막. 계약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그게요. 혼인 언약에 대해서 잘못 맺어가지고 그런 걸 당하잖아요. 직장 가서 뭐 대우가 어떠니 졌더니 막 하는데요. 진짜 그거 잘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일터에 대한 계약이 풍요로우면요. 자기 삶이 풍요로운 거예요. 결혼계약이 풍요로우면 자기 삶이 풍요로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확률적인 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도 들고 건강보험도 다 들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탈 게 없는데 잘 드시라고. 근데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 그게 너무 많이 드지도 마세요. 예? 결혼도 약간 손해본다 생각하시면 결혼하세요. 근데 기어이 내가 내 배우자보다도 이익을 본다 그러면 그거는 깨져. 직장 가서도 내가 한 110원어치 일을 했더니 100원을 준다 그러면 아우 10원 정도 손해봤는데 고맙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직장 다니고 충성합니다. 근데 가서 직장은 망하든 말든 내가 말이야 연봉 1억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당장에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그 직장은 망하는 직장입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계약에 대해서는요 꼼꼼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그냥 손해보더라도 적게 손해본다. 이런 데만 택하시면 잘 살아. 그런데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린 적도 없잖아요. 우리 살이 찢어나간 적도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하셔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신뢰해서 그 대신해서 탕감시켜준 거에 대한 효력을 받기를 원하면 다 가져가라. 그러한 은혜 아무 조건 없이 와서 그냥 믿음으로 신뢰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제시하셨는데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냥 안심하셔도 돼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긴장을 푸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울까.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은 고난을 연습하는 주간이 아니라 그 은혜를 폭발시키고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메마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바로 그 은혜의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는데요. 무미건조 하면 영화 보러 안 갑니다. 그런데 뭐 7번 방의 선물? 뭐 혹은 수상한 그녀? 아, 이런 거 보러 가면은 나름대로 이제 괜찮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밤에 극장 보고 나오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캄캄하니까. 이게 뭐 세상인지 뭔지 뭐 현실인지 이게 가상인지 영화인지 뭐 뭔지 뭐 그런 게 좀 덜 하잖아요. 근데 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대낮에 극장 가서요. 훌쩍훌쩍하고 나오면 좀 민망스러워요. 바깥에 나오면. 그래, 영화 보러 갈 때, 이제, 약간 기쁨도 주지만은, 그런 코믹한 것도 있지만, 약간 이게 눈물의 감성을 또 자극해야지 영화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데, 영화 딱 보는데, 예를 들면 7번 방에 막 선물 그러는데, 막 아버지가 딸 대신해서 지적장애인 아버지가 막 대신 죽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막 눈물이 날라가지고, 그죠? 안 나는 사람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물 난다 해가지고요. 또 주책 없이요. 거기서요. 막 이렇게 막 수건 꺼내놓고 하기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눈물이 딱 나오려고 그러면 안 흐르는 척 하고 봐야 돼, 영화를. 근데 그 수준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게 흥행하는 영화입니다. 그죠?
막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감동, 이런 게 밀려오면 그 흥행하는 영화입니다. 나오면 뭐냐면, 아, 내가 뭐 지적장애 아니야? 내가 지적장애인도 아니고, 뭐 우리 딸이 뭐 살인해가지고 뭐 죽을 애도 아니고, 현실로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지. 근데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천만 명이 줄 서는 거야, 가서. 감동받았다고, 이거 재밌다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초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그 수건 꺼내놓고 울어도 괜찮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다 같이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고행을 연습하지 말고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받은 혜택을 어떻게 감동으로 받는가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 있게 하고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옆에 쓰게 되는 것은 해결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네가 알아서 잘해라는 거하고 하나는 그래도 못하겠거든. 내가 최후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을 보내서 네 죄값을 다 탕감할 테니까 그거라도 사인하고 그 혜택을 받아가라. 둘 중에 하나는 해라.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력구원이 있죠. 그죠? 내 스스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했죠? 61점이니까 합격입니다. 그거 자신 있으면 하고 그거 자신 없으면 가서 그냥 은혜를 바랍니다. 그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나는 은혜에다가 사인했습니다 하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는 얘기야.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사실은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거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가 오판이고 착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서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많이 서 있는 편입니다. 주일날 하면은 몇 시간도 서 있잖아요. 근데 이 안 서 있는 사람한테 부동자세로요. 군인들 그 훈련시킬 때 벌 주는 거 쉬워요. 막 패는 것만이 벌이 아니고요. 부동자세로 서 있어라 그러면 군인도 다 쓰러져. 서 있는 게 힘들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다리를 가지고 직립해서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부동자세로 가만 서 있으라 그러면 이거 힘든 겁니다. 우리 현실을 알아야 돼. 제가 얼마 전에 속리산 가가지고 정이품 소나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소나무 이쪽에는 정이품인데 이쪽으로는 싹 다 가지가 꺾어지고 죽어가지고 보셨죠? 못 봤습니까? 소나무가요 몸값이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예, 아파트에 여기 실려와가지고요 여기 심어놓은 이 조경하는 소나무들은요 몇 억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게 벼슬 받은 소나무는 국가에서 지금 보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자기 발로 못 서 있는다니까요. 오래 가니까. 그러니까는 지나다니다가 소나무 보면 나보다 몸값이 높다 해서 약간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벼슬까지 받았잖아. 우리는 뭐 가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벼슬까지 받아가지고 국가 보호를 받아가지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가지가 꺾어지고 없어지잖아 한쪽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보조해가지고 억지로 세워놨잖아요. 네? 우리 현실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쓸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보내가지고 급하게 그렇게 사인만 하더라도 그런 효력을 발생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그런 제안과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격이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이러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는가 이제 그런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다 했어요. 여러분 양 보셨어요? 예, 저는 대관령 양떼목장 가서 봤는데요. 양이 더러워요. 예. 양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요. 양 더럽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양이 순하다고는 했는데 진짜 그렇게 순한 건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울타리 안 넘어가더라고.
예? 집에 있는 뭐 강아지들 이쁘다고 막 키우는데요. 그래도 걔네들도요 어떻게 보면요 막 돌아다닙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목줄하고 다녀야 되죠. 그 목줄 안 하고 다니면 벌금 물죠. 바깥에 나와서. 아 그런데 그 양들은요 진짜 넘어가지도 않아요. 예? 누가 와서 그러더라도요 소리도 안 지르고 가만히 있어요. 그것도 상상외로 양은 또 순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셨어. 다 알았어. 다 알았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서는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그 인간 존재의 그 소멸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했는데도 기어이 그 잔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용기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이들 중에요. 회차례를 들잖아요. 그랬을 때 아, 엄마 잘못해서 이런 애들 다루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예? 겉만 줘도 그냥 막 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매도 들맞죠. 그죠? 효과가 나왔잖아요. 벌써.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훈계하자고 하는 건데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그냥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는 뭐 된 거죠. 그죠? 근데 그 때려도요. 그냥 기색도 없어요. 환대를 맞아도.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뭐요. 그 체벌하려고 매를 들었다가도 부모가 화가 나는 거죠. 얘는 도대체 말이야. 아, 그런 애들은 애가 아니에요. 당할 수가 없다니까. 센 거예요. 센 거.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센 거죠. 그냥 우리가 좋은 쪽으로 센 거는 뭐냐면 예수 믿으려면 좀 똑바로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금이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난받는 것까지 해가지고 알면서도 어린 양과 같이 털이 깎이는 거는 싫은 일이고 털 깎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죠? 살점이 다 떨어져갈 수 있는 위험한 일인데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예? 적극적인 순종이잖아. 적극적인 고난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겁쟁이 막 호들갑만 뒤따 떨어가지고요. 그런 건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예수 믿는 삶에 보기 어려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그거는 뭐냐면 무궁화죠 무궁화. 예, 피었다가 지고 피었다 지고 끝까지 그냥 핀다고. 예, 무궁화 끝없이. 그리고 사실 요 몇 년 사이만 보더라도 월남 가라면 가고 중동 가라면 가고 서독 가라면 가고 다 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내적으로 강인한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가만 못 있어. 빨리빨리가 한국 사람의 그냥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중에서는 뭐 안녕하십니까 말고는 빨리빨리일 거라 아마. 예? 그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 노동하는 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사업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 뭘 배워갔느냐면 돈도 벌어갔지만은 빨리빨리 배워갔대. 자기 나라 그런 거 없는 거야. 가가지고 빨리빨리 해 그러면 막 생산성이 두 배 세 배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안 하면 어려워요. 언제 봄 됐는데요. 언제 여름이 되고요. 언제 가을이 되고 언제 겨울이 돼가지고요. 정신없어요. 정신 잘 차려야 살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강인함이 있어요. 그런 것도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거로 보면요. 우리 믿는 거가 처음에 교회를 나오는 조건이 뭐냐면 1년에도 10번, 20번 조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모이는 거예요. 문중의 식구들이. 그런가는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고 지냈는지 절하는지 안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혹독한 관문이 있는데 내가 교회 와서 세례를 받으면요 적어도 그거 안 하는 거죠. 그거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예? 족보에서 빼거나 아니면 절두산이 그거 아니에요 저거. 잠봉산 그랬는데 절두산 잠봉 저기 그죠? 합정동에 가면 그 양화진인데 양화진이 양화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한강의 경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나중에는 물론 천주교가 거기서 많이 죽긴 했지만은 뭐 조상제에서 안 지내는 이 서양의 괴상한 거라 해가지고는 가서 목을 베고 있잖아요. 그게 절도 목 잘랐다 해가지고 그런 거를 겪으면서 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VIP 손님으로 모셔와서 교회를 출입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끝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믿으면 믿는 그 길이 정말 때로는 참을 때는 참아야 되고 고난스럽더라도 견딜 때는 견뎌야 된단 말입니다.
그건 너무 다른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는 복음 전파된 게 1884년, 뭐 1880년 무렵에 해서 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한 100년, 백한 30년 이렇게 지나잖아요. 초창기에 뿌려진 씨앗하고 지금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큰 소리 치지 않더라도 속으로 너무나 크고요. 말 안 하더라도요. 너무나 말 크게 말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산다고 말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가가지고는 그냥 가서 봐주세요. 봐주세요. 봐주시기만 하시면 교회건 뭐고 예수 뭐고 다 때려칠게요. 그렇게 하니까 점점 악해져가지고 결국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감동받지 않을 일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버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받은 것은 싹 다 잊어버려가지고 조금만 피곤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지나는다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던 일입니까? 주일날 다 일을 했잖아요. 그거 농사짓고 하는 데서 옛날에 그 농번기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냥 일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토요일까지 일을 했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은 토요일에 일하는 데가 거의 잘 없잖아요. 학교도 오지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주일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간다니까요. 주일날 교회 오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 돼버렸어. 옛날에는 막 그 일을 하더라도요, 하루도 와야 되고요. 토요일까지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주일을 지키기가 힘듭니까?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교회는 그러면 가난의 상징이었죠. 근데 지금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좀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냐면 소원이 뭐냐고 하면 또 뱃살 빼는 게 또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가난해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부자가 돼서 못 오는 거예요. 예? 교회가 제가 84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처음에 교육전도사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례비를 주는데요. 뭐 처음에 간 교회에서는 14만 원을 줬죠. 양복은 18만 원이고. 그래서 오단벌 해붙고 마이너스 한 4만 원이니까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파트로 하니까 뭐 조금씩 줬는데요. 성미라고 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많이 주고 교육전도사니까 뭐 이렇게 한 말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메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집에다가 배달해주면 그걸 이제 성미라고 이제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가 서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보면 실제로 우리가 그 월급을 이렇게 통장으로 받는 시대는 당군 이래 수년간에 보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예? 월급이 어떻게 통장으로 딱딱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물질 문제가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물질 문제가 너무 힘들다. 나는 뭐 헌금이고 뭐 힘들다 못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십자가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내가 돈 만 원 주고 영화 보러 가서는 눈물도 흘리고 기쁘다 그러고 재밌다 그러고 오는데 어떻게 그 혜택은 무한대하고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흘리는 그런 계약에 사인만 해가지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헐값으로 치부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잘못돼서 그런 것이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에 대해서는 좀 힘들더라도 힘든 것도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한 시간이 그렇게 힘듭니까? 제가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조영필 공연 가서는요, 그 티켓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가가지고 뭐 앉지도 않아요, 그죠? 일어나가지고요, 뭐, 그건 체육관도 아니죠. 막 가서 잠실 운동장에 모이라 그래도 다 모이잖아요, 그죠? 예, 가가지고는 돈 내고 가서 막 언젠가는 막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 야외 운동장에서 하는데도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오빠 그러고 야단이 났는데, 운동 할아버지죠, 오빠요. 혼자서 가가지고 막 열고 하는 거야, 막. 옛날에 오빠지, 무슨 오빠입니까? 가가지고 막 그래도 피곤한지 몰라. 근데 막 교회 와가지고는 막 한 시간만 지나면 지금 우리 예배가 12시 10분 됐는데요. 늦게 왔으니까 한 시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막 이것만 지나면 막 얼굴이 막 푸르락 막 그렇게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더 편해야 되는 겁니까?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꽃이 너무 많이 피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잘 몰랐는데 가면서 개나리도 보고 벚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목련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철쭉도 이제 막 피려고 하고 뭐 진달리는 피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름 잘 모르는 꽃들도 수두룩하니 막 피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차례대로 가야 되는데 이번엔 날이 3월달 너무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혼동이 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한 번에 다 보니까 봄꽃을. 근데 이 큰 마을에 벚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벚꽃이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벚꽃 꽃가루가 비잖아요, 그죠? 예, 정말 막 이렇게 환상적입니다. 예, 청소하신 분 들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보는 그런 거예요. 그 꽃이 확 피었다가 막 바닥에 쫙 떨어가지고 가니까 막 꽃가루 뿌려놓은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거를 보면서 얘네들도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봄이 됐구나. 꽃이 피어야 됐구나. 알아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중에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은혜의 주간으로 지내고 부활주일날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부활주일로 모이는 것을 그냥 무심하게 지난다면 그거는 진짜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예? 날 따뜻하면 인정사정 없어요. 여의도도 벚꽃축제한다 해가지고 4월 며칠 날에 해놨더니 아마 지금 이제 할 때입니다. 원래 그런 거죠. 그랬더니 뭐 3월달에 다 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해서 앞당겨놨더니 개장하는 날 행사했더니 그날 다 떨어졌답니다. 꽃이. 다 알잖아요. 나무에다 뿌리를 두고 1년에 한번 잠깐 며칠 피었다 하는 그런 꽃들도 다 알아요. 지금이 어느 계절인지 다 알아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뭐 축제라도 뭐든 상관없는 거야. 날 따뜻하면 그냥 내가 나올 때가 됐고 꽃 필 때가 됐다고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계약을 맺었지만 그 계약 맺은 것 중에서 대부분 보시면 손해봤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이익보다 이익이 아니라 이거는 환산할 수 없는 그냥 덤으로 받은 은혜라 하지 않으세요? 그걸 받은 거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부활주일날 생명의 첫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부흥해야 되겠다. 지금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받아야 되겠다.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데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조상들은 그것 때문에 죽기도 했고 쫓겨나기도 했고 가난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지키고 물질로 섬기면서 또 그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술, 담배도 자발적으로 다 끊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꽃피고 열매 맺는 오늘의 축복의 계절이 우리에게 도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의 계절을 정말 그냥 권한받아서 힘들게 하는 계절이 아니라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험한 길을 가게 되면 면류관 쓰게 되는 그런 영광의 날이 오게 되는데 이 영 믿을 거 똑바로 믿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뭐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세요. 근데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찜찜한 마음 갖지 마세요. 고난주간인데 내가 이거 고난 못 당했으니까 힘들다. 그 생각은 유치원적인 생각이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걸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위로받는다. 예.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박절하게 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내 돈 다 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문자 오고 뭐 오고 하면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예. 막 메일이 오고 뭐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초대도 안 했는데 다 나한테 해롭게 하려고 해서 오는 것이지.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해서 뭐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는 주님의 은혜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다 너그럽게 정말 풀어놓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지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고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이고요. 부활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